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타 강사 주민남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 참 결정을 내리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주식의 기준을 누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주민남 쌤이 그런 분들께 주식의 기준 확실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타 강사 주민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기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이죠. 일타 강사 주민남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드디어 주민남 클래스의 졸업자가 한 분 나오셨네요. 네, 지난주까지 이제 주리 앵커님 계셨는데 졸업하셨어요. 네. 네. 오늘 새로운 이제 조지연 앵커님께서 오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이 시기에 잘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실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기초 강의 다시 시작할 거잖아요. 지난주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저한테 수많은 종목들을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다들 상담받거나 물어보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고점입니다. 신고가나 쌍봉이나 적자, 신규 상장주 전부 다 이런 종목들에 물려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정말 내 계좌가 지금 너무 어렵다. 왜 나는 내가 사면은 귀신같이 하락을 하는가, 이거 원인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꼭 내가 손절만 하면 급등하는 뭐 그런 경험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나는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데 뭔가 주식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공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해 드릴 거예요. 기초부터. 주민남 1타 특강은 그냥 입문자라고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막 입문하신 그 입문자가 배워가면서 실제 내가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실전 매매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정말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앵커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정말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한 방송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주민함 이거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알려드려도 그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손실만 보다 보니까 자존감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매도했을 때 다른 종목도 뭐 사야 될까 뭐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런 이제 용기를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딱 그 할 수 배우려는 의지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 왔으니까 확실하게 배워보세요. 오늘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처음부터 정말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지식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일단 자세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민암쌤과 차근차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은 오늘 시장 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그냥 뭐 눈으로 봤죠. 네. 오늘 시장 뭐 오늘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네. 뭐 시장의 명분으로 작용했던 거는 그 CPI 지표가 예상치 상회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임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은 주식을 할 때 결국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수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될 때, 그다음에 내가 관망해야 될 때, 매수하지 않고 그냥 관망해야 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현재 시장이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매수해야 될 때는 언제겠어요? 매수해야 될 때. 언제 매수하세요, 앵커님은? 매수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좋고 지금 뭐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좀 용기를 내봐도 될 것 같다.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매수하고 싶으세요? 네. 아,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 이거 시장 좋을 때 매수해야 된대. 네, 정말 좋아야 저는 하거든요. 이게 정말 확실해야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네, 코로나 때 하셨어요? 코로나 때요? 네. 코로나 때 이제 뭐 그때는 네, 또 이렇게 일부 섹터들이 좀 강하고 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좀 안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는 있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 좋을 때 뭐 네. 대세 상승장에서도 우리는 매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대세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하락할 때 매수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지금은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이미 상승하고 올라왔어요. 단기 상승하고 올라온 상태여서 지금은 쌍봉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라도 그 물려 있었던 게 올라오면은 본전 매도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익적인 종목들을 지금은 일부 이익 실현들을 해줘야 됩니다. 챙겨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상승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관망해야 될 때, 관망은 매수를 멈출 때입니다. 그거는 시장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락할 때 있잖아요. 시장은 항상 고점에서 위험 신호를 줍니다. 뭐 신고가나 쌍봉이나 아니면 240일 속임수 구간들, 뭐 하락 추세 전환. 이런 이제 위험 신호들이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를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관망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험 신호들이 나왔을 때. 위험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위험 신호.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 쌍봉이잖아요. 네, 지금 지수가 쌍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전고점 돌파하겠지, 2800, 900 가겠지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쌍봉, 혹시라도 쌍봉 맞고 하락을 하면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물려있는 거 올라오면 정리 또는 수익 나고 있는 거는 일부 이 실현들 해주고 그다음에 매수는 잠시 기다려야 되는, 관망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어제자에 이미 고점은 낮아졌어요. 보시게 되면은 앞에 이제 전고점이 있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돌파하고 올라가야만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위에서 누르는 그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돌파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전저점 이탈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전저점. 아직 앵커님은 배우지는 않았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하락 추세 전환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고점이 지금은 돌파 못했으니까 낮아졌잖아요. 고점을 높인 게 아니라 고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저점이 있는데 고점 낮아지고 저점을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락 추세 전환. 그러니까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빠질 거예요. 투매도 나오고 반대 매매까지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빠지면 패닉셀까지도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락을 할 때는 무조건 기회가 됩니다. 그때 매수하지 않으면은 매수 기회 놓칩니다. 박스권 장세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리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하락할 때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고 지금은 딱 그런 시점.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리면 지금은 대기하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물려 있는 거 올라오면 정리 본전 매도 수익 나고 있는 건 일부 이실은 하고 매수는 잠시 멈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멈추고 지금은 공부하세요. 네, 오늘부터 제가 기초 강의 다시 진행을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은 뭔가 새로운 실행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뭐 강의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이 아니라 완전 기초부터 또 실전 매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진행되는 강의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혹시 상세하게. 앵커님? 네. 주식 하세요? 주식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네. 아, 그럼 사놓고 홀딩하고 기다리는 건가? 가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지? 이제 많은 종목을 막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네, 몇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라고는 참 말을 할 수 없겠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하면은 대부분은 공부하지 않고 먼저 시작합니다. 남들 말 들어서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근데 막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뭐 TV 방송을 보면서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추천해주는 종목 사고 그다음에 너튜브 같은 거 이제 보면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종목 사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손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공부해야겠구나 이제 생각을 들어서 공부는 해요.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이제 몰라 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뭐 그런 기법 강의나 뭐 주식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강의들 영상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관련해서 공부한 거 있으시죠? 뭐 다 좋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했든 아니면은 너튜브를 통해서 공부했든 아니면은 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든 간에 뭐가 됐든 지금 시점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선 다 잊으세요. 그거 우선은 다 잊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해드리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저는 그 일반적인 내용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핵심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민암 강의를 듣고 나서 만약에 주민암 강의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제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주민암 강의를 듣고 야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정말 수익 볼 수 있겠다,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그 나를 정말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전에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주민암 강의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요것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통은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업황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이나 아니면은 내일 뭐 당장 또는 앞으로 앵커님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뭐 상승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현재 기업의 가치가 이렇고 뭐 앞으로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매수를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황이나 뭐 기업의 가치나 뭐 호재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요. 자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보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듣는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최근에는 현대차랑 기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뭐 좋은 내용들 TV 방송 틀었다 하면 현대차 얘기해주고 뭐 너튜브 봤다 하면 이제 뭐 기아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종목들 막 관련주들 찾느라 바쁘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돼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소문이 나 있는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통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렇게 상승한 경우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요만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앵커님한테 여쭤볼까요? 앵커님 혹시 차트 볼 때 네. 네, 차트 볼 때 HTS로 보세요? 아니면 MTS로 보세요? 저는 HTS로 자주 봐요. HTS로 봐요? 네. 야,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봐요? 왜냐면 이 핸드폰으로 보면은 쉽게 볼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작다 보니까 좀 크게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크게 보는 편입니다. 그게 핵심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해 드릴 건데요. 네. 자, 차트를 봐 보세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MTS 핸드폰으로 공부해서는 공부가 안 돼요. 무조건 컴퓨터로 봐야 됩니다. 네. 컴퓨터, PC, 차트. 이 HTS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딱 요만큼밖에 못 봐요. 지금 이게 딱 요만큼만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또는 뭐 애매한 자리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에 있으면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피터 린치라는 주식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량주를 고점에서 매수하면 좋은 기업을 고점에서 매수하면 물린다. 안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매수하면은 더 크게 이제 손실을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좋은 기업들도 대부분 우량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좋은 기업들 그 좋은 기업들을 이제 우량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좋은 기업들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를 통해서 그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봐야 알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예시 종목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만큼을 봐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차트를요, 최대한 넓게 이렇게 펼쳐봐야만,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차트를 봐야만 이게, 고점인지 또는 뭐 저점대인지 아니면은 뭐 애매한 자리에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차 차트 봐보세요.
이게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죠. 지금 현재 위치는 고점이잖아요. 네. 네. 뭐 또 예를 들면은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봐보세요. 지금 시노펙스의 현재 주가 위치가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이죠. 고점인 것 같으시죠? 네. 어. 자, 이 종목도 차트만 이렇게 딱 보면 어디서 매수하면 수익이 딱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저점대에서 이제 지금 여기 차트 위치가 여기가 저점대니까 매번 여기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여기서 샀으면 결국에는 수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샀으면 수익인 거예요. 결국에는 밑에 떨어졌을 때 저점대에 위치해 있을 때 사면 수익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좋은 재료들 나오고 호재 나오고 이 기업이 좋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업황이 좋다,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기업의 가치가 좋다 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평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차트를 보고 그 차트를 내가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친 구간에서 대부분 다 매수하셨을 겁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차트를 요만큼만 봐보세요. 네, 요만큼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 지금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네. 뭐 애매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넓게 펼쳐봐보세요. 이게 지금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이네요. 엄청난 고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제 고점입니다. 그렇죠? 이 주가의 위치가 저점대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저점대잖아요. 요 정도가. 맞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수익을 봤을 텐데 대부분은 이미 다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련주 이거다 저거다 그럴 때 이제 봅니다. 에코프로 좋다 좋다 할 때. 지금 대부분 다 매수해 있는 평단을 보게 되면 10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고 100만 원에서 매수하고 나서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결국에는 차트를 넓게 펼쳤을 때 엄청난 고점입니다. 여기서 더 가고 못 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혹시라도 153만 9천 원이라는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점이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신고가가 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물린 건가요? 수익인가요? 물린 건가요? 수익인가요? 물린 거죠? 물린 거잖아요. 에코프로 좋은 기업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좋은 기업이지만 고점에서 샀으니까 내가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은요.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한 번씩 여쭤봅니다. 매수가 중요한가요? 매도가 중요한가요? 여쭤봐요. 우리 앵커님, 매수가 중요한가요? 매도가 중요한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매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본이 탄탄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왜 네. 매수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고 또 적절한 가격대를 찾아야 되니까 조금 더 고민할 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매수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를 신중하게 하면은 이제 매수를 신중하게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시작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대부분 여쭤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대부분 다 매수하자마자 뭐 생각하십니까? 손절가 생각하시잖아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자리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에서 매수하자마자 90만 원 손절가, 뭐 110만 원 정도에서 내가 한번 매도해야지 그런 목표가를 설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매수와 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신고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응을 할 때 손절밖에 대응이 없어요. 매도를 할 때. 그게 주가가 만약에 거기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자마자 재수없게 하락을 하면은
그 종목 손절해야 되잖아. 매수를 잘한다. 저점에서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내가 잘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저점이니까 올라오잖아요. 상승하면 매수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매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내가 매도 생각밖에 못해요. 손절 생각밖에. 우리가 항상 매수를 앵커님처럼 매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를.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자, 이거를 차트를 있잖아요. 네, 차트를 제가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차트를. 차트를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HTS로 봐야 되잖아요. 그 HTS를 볼 때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볼 수 있는 방법. 네. 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마우스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를 봐보세요.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톱니바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게 하나 있고, 조금 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연속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요 연속조회라는 버튼을요, 계속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이 안 될 때까지. 클릭이 안 될 때까지 지금 클릭을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색으로 바뀌었으면 이거는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요. 상장한 이래까지, 이게 상장한 그 시점까지 지금 차트가 다 넓게 펼쳐진 거예요. 이 회색이 나올 때까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거든요. 마이너스랑 이제 플러스 여기. 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좀 클릭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차트를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최대한 넓게 펼친 게 이 차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봐보세요. 이게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저점이죠. 저점이잖아요. 네. 이것도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어디서 사야 수익인지가 보여요. 결국에는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올라가고, 여기서 샀으니까 올라가고. 그렇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매수를 내가 잘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매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니까. 결국 여기서 사면은 수익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점 때잖아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봐야만 이 종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좋은 기업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겁니다. 먼저는 차트를 넓게 펼쳐서 저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인지 보는 거예요. 자, 현대 엘리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차트를 이렇게 이제 펼쳐서 보게 되니까 차트를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아래의 선을 제가 그어드렸잖아요. 아, 여기가 저점대구나. 여기서만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상승이구나.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상승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 위에 이제 선도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이 주가는 하락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는 그럼 어떤가요? 지금이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아니면 애매한 자리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애매한 자리죠? 애매하죠.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렇죠? 저점 때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한 중간 지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결국에는 주식의 위치라는 거, 주가의 위치라는 거는 고점, 저점, 애매한 자리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때, 매수해야 되는 자리, 매수해야 되는 그 주가의 위치는 저점밖에 없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면 당연히 물리겠죠. 언젠간 하락을 할 거니까. 이미 많이 상승하고 올라왔는데 그 종목이 거기서 더 갈지 뭐 아니면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할지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재수없게 내가 거기서 매수하자마자 하락이 시작이 되면 난 고점에서 물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5년, 10년 홀딩했다가 운 좋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전까지. 그러면 10년 만에 본전 온 거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질리겠어요. 10년 동안 손실 보고 있다가 그게 다시 이제 겨우 올라와가지고 본전 왔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본전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매도하고 나가는.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10년 투자해보세요. 그거 수익 나나 안 나나. 고점에서 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장기 투자하기 좋은 나라 없어요. 저점에서만 매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애매한 자리에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애매한 자리.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청자분들과 앵커님에게. 네. 앵커님 같은 경우는 내가 99%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1%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1% 내가 손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100% 무조건 이거는 수익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겠습니까? 저는 100% 확신이 있는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 대답을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결국에는 99%라는 것도 1%라는 실패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 확률로 손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매매를 할 때는 그 애매한 자리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100% 확실한 이거는 정말 매수해서 정말 수익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100% 확신이 있는 종목을 매매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또는 내가 정말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정말 재수없게 0.00001% 확률로 벼락 맞고 응급실 갈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100%여도. 100%를 해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가 그 1% 실패 확률에 배팅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고점이나 애매한 자리에선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 싼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싼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렇게 차트를 넓게 펼쳐봐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자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주민암한테 들어가지고 고점이나 애매한 자리에선 안 사야지. 나는 이제부터 저점 종목만 사야지 하는데 핸드폰으로 보면은 차트 요만큼밖에 못 본다고요. 자, 지금 차트를 봐보세요. 이게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아요. 고점이요? 저점인 것 저점이요? 같아요. 저점이요? 네. 맞죠? 이만큼만 보면 저점인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차트 넓게 펼쳐서 이제 보는 방법을 자,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위치가, 저점대구나. 저점대구나, 뭐 고점대구나, 애매한 자리구나.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매수하면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도 물리는 겁니다. 자, 이거 넓게 펼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 옆에 보게 되면 여기 숫자 600이라는 이 숫자가 뭐 있는데 이거 바로 오른쪽 거 연속 조회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요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는데 회색이 될 때까지 그냥 최대한 안 눌릴 때까지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으면은 시노펙스라는 이 종목은 지금 차트가 이제 최대한 넓게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른쪽 상단을 금 봐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오른쪽 하단 여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축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차트가 넓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상장하고 지금 1996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의 차트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만 이게 아 고점 때구나, 아 저점 때구나, 또는 애매한 자리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시노펙스는 고점 때잖아요. 맞죠? 현재 주가의 위치가. 네. 그런데 시노펙스에 뭐 엄청난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나도 성장성이 좋대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 호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업황도 좋을 거고 기업도 실적도 너무 잘 나올 거고 엄청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주가 위치 고점입니다. 네. 이러면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거예요? 안 됩니다. 오. 네.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핵심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방송 봐요. TV 방송 보고 또는 너튜브 보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해줘요. 종목 관련해서. 근데 그 종목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 때 다 무슨 얘기 하나요? 좋은 얘기 하나요? 나쁜 얘기 하나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종목 추천하는데 누가 나쁜 얘기 하겠어요? 다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 계속해줍니다. 이런 호재도 있고요. 이렇게 성장할 거고요. 2차전지 섹터 업황은 앞으로 이만큼 좋아질 거고요. 시장은요 이만큼이나 성장할 겁니다. 막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말을 해줬어요. 근데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니까 완전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고점이면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까지 상승하면서 이미 반영이 된 건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최소 이건 해주세요. 최대한 넓게 펼치는 거. 최대한 넓게 펼쳐서 현재 주가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만약에 주가 위치가 저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 종목의 주가 위치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주가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대부분 다 고점일 겁니다. 대부분 다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하락할 때 물릴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매수하면 하락하고 내가 손절하니까 올라간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점에서 매수해서 그래요.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재수 없이 하락한 겁니다. 하락하고 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 못 버티겠어요. 마이너스 60%, 70% 돼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이 막 급등할 것 같아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현금은 없으니까 이거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 사죠. 근데 60%, 70% 손절하니까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그때부터 반등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 살 때 또 고점 종목 삽니다. 그 다음 종목 살 때 또 고점 종목 사요. 그래서 그 악순환은 빨리 끊어주면 끊어줄수록, 끊으면 끊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TV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실 겁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법부터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장 매수할 기법에 대해서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기초부터 하나씩 내가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잘 쌓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매수 기법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내가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내가 알아야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5시 방송,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5시 방송에서 제가 강의해드립니다. 그리고 12시 방송할 때 재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TV 방송을 통해서 5시와 12시를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5시나 12시 방송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주미남이 강의해드리는 주미남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만 강의해드립니다. TV 방송과 이 공부방에서만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TV 방송을 통해서만 나는 공부할 수 있겠다 하시면 이걸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매일같이 주미남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미남 공부방에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 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시청자분들께서 핸드폰을 가져오세요. 핸드폰. 네.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같이 이제 그 톡이라는 걸 할 거예요. 노란 톡. 많은 이제 분들이 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매일같이 이제 지인들과 연락할 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란 톡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 톡을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자,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상단을 한번 봐보세요. 상단.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그 글씨를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미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글자. 이거 입력하세요. 주미남. 입력을 하시면 입력을 하시고 나서 조금만 내려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이라는 그곳에 일타 강사 주미남, 주미남 클래스라는 채팅방이 있을 겁니다. 그 채팅방을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여기 4848이라고 있죠, 여기. 4848. 이거 4848을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서 제가 매일같이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배워갈 수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곳에 매일 뭐 방이동한다 뭐 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저는 철저하게 이곳에서만 강의를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HTS 우리가 이거 차트를 넓게 펼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HTS 컴퓨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HTS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초 강의를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은 제가 1편부터 3편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편, 3편, 1편부터 3편까지 그 HTS 기초 강의를 듣고 실제 저장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세요. 그거 다 공부하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 강의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련해서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백지장 상태를 만드셔가지고 이 주미남 쌤만의 강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미남 클래스에 들어오시면요. 자, 오늘
20일부터 이 생초보 차트 입문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뭐 스마트폰에 이 노란톡 앱 켜주시고 친구 리스트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누르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지금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미남 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이 미남쌤의 사진이 떠있는 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생초보 뭐 차트 강의 입문부터 시작해서 주미남쌤에 대한 노하우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강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를 우선은 우리가 오늘 입문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입문자 입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배워간 거예요.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MTS, 핸드폰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HTS, 컴퓨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HTS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이 기업이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주가의 위치. 근데 매매는 핸드폰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MTS로 해도 상관없는데 공부는 HTS로 하세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컴퓨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HTS를 이제 볼 때는 이 종목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업황이 좋은지 그런 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주가 위치, 현재 주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차트를 좁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차트를 우리가 요만큼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넓게 펼쳐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차트 넓게 펼쳐보는 거는 여기 버튼이라고 말씀해드렸죠? 이거 회색이 될 때까지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 눌릴 때까지. 네, 클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마이너스, 뺄셈 이거 네,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차트를 넓게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넓게 펼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아, 지금은 저점대구나. 아, 지금은 뭐 고점대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주가의 현재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요 이제 내일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죠. 자, 내일은 우리가 이제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거래량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핵심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캔들 공부, 거래량 공부하시는데 막 복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일단 컴퓨터로 이 차트를 최대한 펼쳐서 전체 그림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변화도 너무 많고 애매한 상황들도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식의 기준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께 이 주미남쌤의 클래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미남 클래스에서 지금 앞서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생초보 차트 입문 동영상 강의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 강의 올라오는 그 노란톡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에 노란톡 켜시고 우측 상단에 친구 리스트에서 우측 상단 돋보기 누르시고요. 주미남 검색하시면 그 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미남 쌤과 앞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